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엊그제 저는 한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나눈 대화인데요. 그분이 30대 초반에 한 3년 정도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바다 이야기가 아마 출연했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 도박에 아주 크게 빠졌던 모양입니다. 3년. 그 시기를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암흑기와 같았던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중요한 요인은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지만 아마 가정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직장을 퇴근하고 나면은 집을 들어가기보다도 그냥 떠돌다 보니까 결국은 바다 이야기와 같은 그런 게임에 손을 댔고 그 게임으로 인해서 한 3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터널 같은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끊게 된 계기가 단도박과 같은 그런 도박을 끊기 위한 가족들과 당사자들의 모임에 어머니가 관심을 갖게 되고 어머니가 결국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주선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 수렁을 빠져나온 모양입니다. 그분 말씀은 그 단도박과 같은 그런 회합에 참여하면서도 오전에는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박을 마치자마자 또 참석한 그가 한 네다섯 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은 도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환,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제가 젊은 날,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고 잠시 동안 담배를 피워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야, 뭐, 젊은이가 되면 당연히 담배를 피우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끊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저는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도 중독이란 것이 얼마만큼 끊기가 힘든가를 그것을 깊게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가능한 중독 성격이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닌 여타의 것을 굉장히 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살면서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도 주의해야 되고 물론 일과 같은 그런 건설적인 중독은 권할만 합니다마는 자신과 가족과 굉장히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그분 말씀 3년 정도 젊은 날 아주 짙은 수렁 같은 게임에 빠졌던 분의 이야기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중독을 향한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밖에 할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